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서 일정 도구의 진행 표시란 아톰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진행 표시란 아톰은 복잡한 기능이나 방대한 처리량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작업의 진척 상황을 표시해주는 아톰입니다. 진행 표시란 아톰의 속성창에서는 진행 범위와 시작 위치, 진행 간격, 표시 제목 등의 정보만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 동작은 업무 규칙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아톰의 기능과 기본적으로 설정 가능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 좌측 툴바에서 진행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모듈 화면에 배치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아톰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아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의 진척을 보여주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 아톰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띄워보았습니다. 크게 항목 속성과 보이기 속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항목 속성 영역의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값은 진행 표시가 시작되는 진행률의 시작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며 종료값은 진행률의 종료값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초기 위치에서 진행 표시란의 표시바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진행 간격은 진행 표시란의 진행 간격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표시란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표시 제목에 기입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보이기 속성 영역의 첫 번째 화면 감춤 속성은 저작 도구상에서 실행 모드로 전환하거나 실제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했을 경우 해당 아톰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속성은 주로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는 아톰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조작하거나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표시 속성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아톰을 모듈 화면에 나타나게 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아톰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단축키 F9 키를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축키 F9 키를 누르면 아톰이 모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감춤 속성과 선택 표시 속성을 동시에 선택하면 실행 모드로 전환할 경우 초기 실행 시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단축키 F9 키를 눌러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한 화면의 모든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진행 표시란 아톰의 간단한 설정은 스타일 속성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진행의 진척을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은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의 업무 규칙 도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의 예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진행 표시란 아톰과 기능 버튼의 확인 기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모듈 화면에 구성하였고 업무 규칙 창을 열어보면 아톰명, 즉 변수명을 사용하여 실행할 규칙들을 한글 자연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고 다운로드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진행 표시란 아톰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표시란 아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